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버이 주일 때 했던 그런 말씀을 좀 돌아보고 거기서 감동받았던 예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예화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82세 된 아버지랑 45세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새한 마리가 창가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마귀요. 뭐라고? 예, 까마귀요. 뭐라 그랬지? 까마귀라고요. 뭐라 그랬더라? 까마귀라고요. 까마귀요. 귀가 안 들리셔요? 눈이 안 보여요? 왜 그러세요? 까마귀라고요. 이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썼던 일기장 중에서 먼지가 앉아 있는 것을 꺼내서 쫙 펴서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 아들이 세 살때 있었던 일을 일기에 남겨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아빠?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야.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귀도 약해지고 눈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기억도 지식도 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어릴 때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아낌없이 그것을 기쁨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 실수를 받아주는 게 참 힘들어합니다. 부모님이 어느 때는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어릴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은 날 그럴 때마다 다 안아서 키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수천 번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끌어와 주신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때는 이제 손으로 밥 드시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힘들어 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대소변도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어릴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먹이고 옷 입히고 식이고 다 갈아주고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그거 다 가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에 조금씩 기억하시면서 아, 옛날에 하면서 기억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좋을까요?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또 돌려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저항이 멋이 되고 뭐 거부가 미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거부하는 이 시대인데, 그러나 저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은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잘 섬기고 효도하여서 하나님께 효자 성도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버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참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32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더 많더라고요. 40개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환영을 해주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저런 죄인들을 환영하다니, 막 그렇게 속으로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오늘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셨구나라고 한다면, 네, 그들의 그 자고해지고 높아진 완악해진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책하시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다 싶으면 돌아온 잃어버린 둘째 아들 같은 탕자같이 돌아온 이들에 대한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 되겠고, 제자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전도와 선교의 도전에 대한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든 간에 그 메인, 중심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둘째 아들은 망나니예요. 이 망나니가 하여간 집안마다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주님께 감사. 항상 가정마다, 가문마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돌아올 유산 내놓으라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라고. 아이고 참 망나니는 망나니예요.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아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놓으라는 그런 아들이, 예,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참 망나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차라리 이때에 유산을 다 나누자 싶어서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줍니다. 각각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신났어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그러고서는 때는 이때다, 재산 있겠다, 돈 있겠다, 젊음이 있겠다,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냥 막 쓰고 불러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막, 예, 허랑방탕하면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불어납니까? 없어집니까? 아이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향락과 쾌락과 일락에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거 뜯어먹으려고 돈 있는 사람 그거 쓰는 거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금방 사라져요.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설상가상이라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각박해지죠. 어디 빌어먹을 데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진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상대도 안 해요. 그날에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런데 하도 일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치기로 들어가요. 뭐라도 먹으려고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그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것도 못 먹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들어간데 그것도 못 먹는 그 밑바닥 막장에서 크 배고픈 고픈 배를 붙들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예? 참 삶이 그래요. 인생이 잘 나가고 좋을 때 풍성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있을 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비유잖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예? 그게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인생의 그 어떤 자산 같은 건데 그게 있을 때는 그렇게 가치를 잘 모르고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예? 재산을 놓쳐봐야 재산의 의미를 알고 인생을 다 보내놓고 보내봐야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하니 참 인간이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련을 벗겨내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의 밑바닥에서 이 아들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옳았고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았어요. 이게 인간 자기중심성에 물든 인간의 현실이죠.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뭐 좀 어때? 건강할 때 좀 유산 좀 분배받고 그거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같이 나눠먹고 사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그 밑바닥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안 될 참담한 불효와 못된 짓을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나? 하여간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그 귀한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아낌없이 노란하면서 장기와 뭐 이 사람들에게 다 뿌려버린 너무 씁쓸한 예? 그 바닥에서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면 못 깨닫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아들은 도무지 내 양심으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성한 품꾼들 잘 먹고 잘 입는 그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가게 됩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뭐 돼지치기 하면서 밑바닥을 전전해가지고 뭐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세수를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발도 안 신었어요. 신을 신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제대로 변변하게 된 게 뭐 있겠습니까? 산거지 중에 예, 땅거지라 그래요 이런 걸. 땅거지로 산거지 중에 산거지로 돼가지고 오는데 치렁치렁한 그 아들을 동네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있다가 그 이게 개역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대번에 알아보고 네 아들 오는구나 달려가가지고 걸 끌어안고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했겠죠. 울고 불고 빨고 더러운 아들을 부비면서 아이고 하여간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포항에서 왔는데 깜짝쇼하느라고 우리에겐 전혀 안 알리고 시험 때라 안 왔는데 막내가 아니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달고 싹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우 진짜 심쿵하더라고요. 처음 경험을 해봤네요. 제가 심쿵하더라고요. 잘 이런 게 없었는데 아 우리 사모는 막 울더라고요. 아 그 아들 붙들고 그냥 뭐 얼마나 그냥 부비고 그냥 울었겠습니까? 예? 그 가슴에 복받치는 눈물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죽었다가 산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서 그냥 아들이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저는 도무지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야, 빨리 목욕 재개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큰 가락지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 그냥 막 입히고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찾았다. 와, 그러면서 그냥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버지야. 이게 부모야. 그렇게 죄를 져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 자, 이게 다 좋은데 이때 맏아들 장남은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밭에서 돌아와요. 밭에서 뭐 했던 거예요? 아주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풍악을 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종에게 물었더니 뭐하냐?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돌아온대. 뭐야? 잔치를 벌여?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네,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뭐한 거야? 아버지한테 섭섭한 거야. 화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나와서 야,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같이 있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적이 없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타고 밭에 나가 일하고 먹고 양 기르고 소 기르고 여기 내용은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하려는 거 어그러짐이 없이 다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저 먹으라고 제 벗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으신데 아니 어떻게 창기들과 함께 다 놀아먹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저 아들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너무 섭섭하네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역정을 내고 화를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똑바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놈은 저거 몽댕이로 패가지고 쫓아내야 맞는 거고 나는 그냥 잘해주고 그러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얘기인 즉슨 아버지 똑바로 노릇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고 그러니 내 것은 다 네 것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자 여기서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게 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반면에 두 아들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동일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둘째 아들 탕자는 내가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버지 유산 달라 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으니까 나는 진짜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아들이 될 수 없어. 자녀가 될 수 없어. 그 양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회개하는 그 마음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라는 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둘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못된 놈이니까. 나는 쓸데없는 놈이니까. 아버지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진 건 맞죠? 근데 돌아오면 아버지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특별히 한 번도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날마다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측은지심을 갖고 산 거가 먼 데를 바라보면서 늘 작은 아들, 이게 희한하게요. 부모라는 게요. 자녀들을 10명이면 10명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 손가락 하나가 아픈, 연약한 그 아들의, 그 자녀의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데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 자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요, 그걸. 그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자람 인정하고 회개한 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난 도무지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죠. 큰 아들의 실수는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명을 어긴 적이 없고 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건만, 아니 나를, 아니 저 작은 아들만도 못하게 여기다니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난 염수 새끼도 안아주고 저기는 큰 살진 송아지 주고 이게 뭐예요? 나를 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동안, 어? 이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향하는 얘기 아닙니까? 613개 계명 열심히 지켜오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누구도 뭐가 지탄받을 짓 안 하고, 예? 뭔가 틈새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거 뭐야? 나도 인정 안 하시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됨을, 자기의 아들됨을, 아버지의 딸과 아들됨을 어디에 두고 생각한 거예요? 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죄짓지 않고 참 남들이 보기에 지탄받을 짓 하지 않은 그 행위에 자신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거기에 뒀던 거예요. 둘 다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은, 아니 이 아버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못된 짓을 하고 탕자가 돼서 장기와 빌어먹고 유산을 끄집어가가지고 다 허랑방탕 써도 그 아들은 항상 내 자녀인, 내 자녀, 변함없이 아주 오만불손하고 지 잘났다고 하고, 모범생들이 특히 그러죠. 예. 아주 오만하고. 그래도 그놈 누구 자녀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뭘 열심히 해야 자녀가 되는 겁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때 그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신 분?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나아지는 거지. 열 달 배 아파서 나아지는 거지.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아지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열심히 나아지기 위해서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쟁기질을 했어요? 뭐 땅을 팔았어요? 뭐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열심과 노력과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육신의 자녀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노력으로나 고행으로나 뭐 돈으로나 명예로나 권세로나 그런 것으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니 이 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의 피공로, 부활의 영광의 그 공로가 예?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왜 죄인입니까?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예,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팔려서 죽음이라는 이 죄값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놀라운 영적 시스템, 완벽한 구원의 영적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없어지고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케 하신 그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의 죽은 영을 아담에게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이게 뭐예요? 영적 부활. 그게 다시 낳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신생이라고요. 그게 다시 낳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에 누가 무슨 어떤 노력과 힘과 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것은 거꾸로 구원받은 영혼이 어떤 실수와 허물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됨이 자녀됨이 부활된 영이 중생한 그 영이 취소됩니까? 지워집니까? 사라지나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위하심, 하나님이 예, 의롭다 하신 그것을 어느 때는 우리 양심이 너무 예의가 발라서 예,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이런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마땅해. 아주 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 육을 입고 있는 이것들이 그냥 별별별 생각들 다 일어나게 하는데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알고 들어가 보면 한 번도 나를 자녀가 아니라고 여기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한순간도. 이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영생으로 중생케 하시는 기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연구하고 만들어낸 단어고 문장이지만 제가 봐도 너무 신박하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 번 더 원머. 한 번 사는 일생이 영생으로 중생케 하는 기적, 영접이라는 너무도 쉬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통해 거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